정권 심판 전쟁이 시작이라는데 정권을 뭐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LH 때문에? LH. 그럼 LH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땅 투기 한 건가요? 정무직 공무원들이 한 건가요? 핵심은 이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비난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왜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지 못했니? 맞아요. 왜 부동산과 관료 적폐를 초기에 뿌리 뽑지 못했냐? 그렇기 때문에 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개혁하려는 세력에게. 그래서 위축되어 있고 이런 거는 아직도 국정농단 세력의 뿌리가 깊고 그 국정농단 세력이 검찰과 언론을 근거지로 해서 부활하려고 하고 있는 게 이번 재보궐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쳐서 가만히 있고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싫다 이럴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 그 오늘부터 다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가 나고 답답하더라도 그 화살이 문재인 정부 공격으로 가서는 안 되고. 아니 뭐 공격하셔도 좋아. 아 이거 불만이 있다 얘기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투표장에 나가셔야 되고 여전히 나가죠. 우리는 국정농단의 뿌리를 뽑아야 될 역사적 책무하에 있다. 예. 투표가 돼야지 그 투표함을 열어서 그중에 찬반이 누가 맞냐가지고 해야 되는데 3분의 1이 안 돼서 아예 원천봉쇄돼서 셀프 사태가 됐던 그 셀프 보상에 오세훈 후보가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안철수 후보를 누르고 국민의힘 후보로 야권 단일화는 일단은 됐습니다. 최민희 의원님은 이것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분석해보면 상당히 태극기 세력들이 결집한 네, 효과도 네, 분명히 있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네요. 제가 보내드린 그 화면 하나 보여주시죠. 네. 안철수 오세훈 얼굴 있는 화면부터. 박 PD님께 보내드린. 몇 가지 규정에 의해서 몇 대 몇으로 얼마만큼 차이로 이기고 졌다는 나오진 않았지만. 저 화면의 표정이 앞으로 두 사람의 행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박 PD님께 보내드린 사진 중에 두 사람 얼굴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예. 네, 그거. 화면 사진.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눈 베리겠다 보기 싫어요 그러는데 어쨌든 냉엄한 네, 현실이니까. 지금 화면 뒤에서 떠 있는 그 사진입니다. 이걸 보면 오세훈은 웃음을 참지 못해서 네, 그러고 있고 예. 안철수 대표는 억지로 웃으려고. 하나는 웃음을 고차입니다. 참지 못하고 하나는 네. 억지로 웃고. 이번은 오세훈 후보는 아 저기 나오네요 지금 예, 저 표정 보십시오. 아 그러네요. 오세훈 후보는 웃음을 참지 못해서 파란 데서 하고 싶은데 사실 예, 겨운 거고 안철수 후보는 억지로 지금 울고 싶은데 제 심정이 말이 아닙니다. 네, 딱 그런 것이죠. 입꼬리가 딱 쳐져 있네요. 예, 예. 근데 그 안철수 후보가 패배한 거죠. 누구한테? 김종인 위원장한테. 아하. 네, 그 국민의힘 안에는 알자랄이 있고 안할못이 있습니다. 자, 안할못. 안철수를 잘 아는 사람. 네. 안자랄. 그게 김종인 위원장이고 안할못. 안철수를 잘 모르는. 네, 이런 이분들이 친박 중진이에요. 예, 중진들. 그래서 친박 중진들 마지막까지 특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김종인 위원장 엄청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그 광경 보면서 참 수가 났다 이런 느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는 초기에 40%가 넘는 지지율을 나타냈을 때 그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특징이 중도의 지지를 받는 분은 중도 지지층은 로얄티가 약합니다. 예, 역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승부를 내야 되냐? 초반에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입당해서 그리고 그때 입당하면 오세훈 후보가 사퇴한다 그랬잖아요. 예. 입당해서 나경원 의원하고 경선했으면 이겼겠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길 길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지지율 높은 걸 믿고 질질 끌다가 결국은 이제 실기를 하나 둘 셋 네 번 정도 했는데 네 그걸 구체적으로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 에휴.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연합뉴스 TV 토론이 있었는데 들어가기 전에 좀 일찍 했어요. 앵커가 어머 하루 만에 끝났어요. 인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조직표가 작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이게 일반 여론조사 아닙니다. 전화기 앞에서 대기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가 결정하는 누가 결집도가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런데 조직이 없는 안 후보 쪽과 조직이 있는 서울 시내 그 지역위원장이 다 있는 오세훈 후보 쪽은 완전히
기본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 10년을 정치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아직도 그 제도권 정당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제대로 정당을 한 번도 안 만들어봤기 때문에 예. 당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뜬구름처럼 예, 간 겁니다. 그런데 그럼 앞으로 오세훈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나중에 다급해져서 질 것 같았나 보죠. 그건 본능이 느끼는 건데 마지막에 단일화 양보할 때 오세훈 후보는 아주 여유가 있고 안철수 후보가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됐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게 화가 나 있어요. 그건 본능이 느끼기 때문이에요. 패배를. 그래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다급해지니까 뭐라 그랬냐면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면 양심 선언이 나오면 오세훈 후보가 사퇴할 수도 있다. 그래서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뒤에 뭐라고 붙이냐? 민주당이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야 2012년 그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하고 나서 그 뒤로 계속 화만 내다가 투표 당일날 미국 갔던 기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주지 뭡니까? 민주당이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그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막판에 막 던지는 거죠.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오세훈 후보는 지금 뭐냐? 지금 박형준, 오세훈 두 분이 온갖 지금 비리 의혹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딱 부동산 관련이에요. 예. 다. 땅 관련, 부동산 관련. 이 언론이 아무리 봐줘도 못 봐주는 거가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응하는 것도 보면 거짓말에 거짓, 그러니까 거짓 해명에 거짓 해명이 또 거짓 해명을 낳는 둘이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장면에 뭐가 떠오르십니까? 2007년 BBK 다스에 대한 MB의 태도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쭉 살펴볼까요? 우선 시사저널. 또 철수하게 된 안철수. 그는 어쩌다 필패의 역사를 썼나. 아이고. 짬밥 없어서 그런 거고. 필패의 역사를. 예,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흔히 그 정치 구단, 십단 이런 얘기할 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천상천하 유아 독전인 경우 절대로 정치 못 배웁니다. 근데 그거에 늪에 딱 빠졌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보면 국민들께서는 아 제도권 정치가 싫어. 그런데 결국은 제도권 정치에서 오래 있던 사람 뽑을 거면서 밖으로 눈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제한테 막 지지. 그래서 살짝 지지를 오르는 시기가 그러면 있죠. 예, 확 올라요. 지금 안철수 후보 40몇 프로까지 올랐었거든요. 아니 안철수. 예, 안철수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거 물거품이라니까요. 막판에 예. 3자 대결에서 24%인가 최하위 했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정치란 어떤 세력이 그 사람을 지지하느냐가 결정하지 그 사람이 정치를 결정하는 일은 없어요. 네.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누구냐. 안철수를 지지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중도 무당층? 중도 무당층은 뜬구름처럼 모였다 흩어졌다. 오직 여론조사상에서만 네. 의미 있는 수치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그런데 다음 그다음이 다음 일면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다음 일면. 아, 저렇게까지 걱정이 될까 그래.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꺾고 야 단일 후보 박영선 나와라. 이때 계속 예, 쭉쭉쭉 나와요. 그러다가 절반의 승리 안철수 4월부터 또 다른 역할을 무슨 절반에 그러면 절반의 승리면 오세훈 후보는 절반의 실패입니까? 그럼 그게 바로 저액인가? 안철수의 저주? 네, 그래서 다음까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 세 번째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아주 뭐 그냥 뭐 파한돼서 지금 시장 당선 되신 듯이 얼굴이 아주 네, 그렇습니다. 뺀질하네요. 네 그런데 정권 심판 전쟁 시작. 안철수 내 손 꼭 잡아달라잖아요. 안철수 내 손 꼭 잡아달라 본능이 아는 거예요. 안 도와줄 것 같아. 그렇죠. 이 말하는 거고 요 정권 심판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프레임을 이렇게 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이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민주당의 그런 메인 슬로건은 뭐냐? 아직도 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이번 나와줘야 되는데. 아니요, 이번 선거는 오세훈과 오세훈의 싸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세훈의 과거 그 처가 땅부터 시작해서 그 해명과 관련한 그런 거짓 해명 계속되는 과
그 무상급식을 반대해서 서울시장을 던졌던 오세훈 대 오세훈의 싸움으로 갈 구도가 높다. 그래서 거기서 결판이 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거는 이건 이제 문화일보 예. 사설입니다. 예. 거기서 제가 이걸 뽑아온 건 관권 총동원 이거 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권 총동원의 근거가 뭔가 보니까 여당이 조직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구청장 24명, 국회의원 49명 중 41명, 시의원 109명 가운데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그 산하의 온갖 위원회, 단체 협동조합 등이 대부분 친여 조직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저거는 오히려 관권하라고 지금 부추기는 건가요? 아니 그리고 시의원이 민주당 시의원이 민주당 그 시장 후보 돕는 거 그게 무슨 관건이에요? 그렇죠. 표현을 예. 저 지자체장이나 이런 건 못할 뿐이지. 이 어거지예요. 예. 어거지. 관건 선거라고 하면 적어도 안 그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나서서 과거에 박정희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예. 조작 사건 이거 다 관건 선거의 최고봉입니다. 건부가 동원된. 그래서 지금 독재라는 단어 그리고 관권선거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를 보수신문이 바꾸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통한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 또 띄워주실래요? 아, 오늘 자료를 아주 많이. 네. 이게 예, 아 이거군요. 네. 국토해양위원회의 자료예요. 여기 서울시 그 오세훈 후보가 지금 나옵니다. 근데 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하면 박영선 후보는 자기 개인 비리로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네. 박영선 의원이 LH공사 직원 출신인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네. 다만 같은 민주당으로서 사과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분은 본인에게 직접 과해진 건데 그 처가에 36억 땅이 나왔을 때 나는 그 땅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반박이 나왔는데 그중에 핵심이 이겁니다. 국회 국감에서 2009년에 우리 국감 때 그런 얘기 했죠. 그린벨트 해제. 예. 그러니까 오세훈 기억납니다. 가급적이면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의사 개진 잘해라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어떻게 모른다고 말을 예. 합니까? 아무리 언론이 봐줘도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확실히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MB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저는 최민희 왜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다 세백은 거짓말인 거 아시죠? 저는 뭐 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훈이 뭐 가훈이 정직이라고 네. 가훈이 정직 저기 네. 좌우명은 무소유 이명박 대통령 가훈이 정직 그다음에 좌우명이 무소유 무섭게 소유한다는 예 네, 그래서 이건 제가 거짓말이라는 모른다는 거에 대한 반박이고 그 외에 뭐 계속 거짓말 모른다는데 가봤어 시찰을 했어. 예, 그래서 지금 시찰한 것까지 나왔고, 그 시찰할 사진이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MB 아바타 같고, 지금 국민의힘은 나온 사람들이 다 MB계입니다. 네, 박형준도 그렇고, 맞습니다. 오세훈도 그렇고. 근데 그 행태가 MB랑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 의원님. 이거 마지막. 네. 정권 심판 전쟁의 시작이라는데, 정권을 뭐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LH 때문에? LH. 그럼 LH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땅 투기 한 건가요? 정무직 공무원들이 한 건가요? 핵심은 이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비난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왜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지 못했니? 맞아요. 왜 부동산과 관료 적폐를 초기에 뿌리 뽑지 못했냐? 그렇기 때문에 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개혁하려는 세력에게. 그래서 위축되어 있고 이런 거는 아직도 국정농단 세력의 뿌리가 깊고 그 국정농단 세력이 검찰과 언론을 근거지로 해서 부활하려고 하고 있는 게 이번 재보궐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쳐서 가만히 있고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싫다 이럴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 그 오늘부터 다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가 나고 답답하더라도 그 화살이 문재인 정부 공격으로 가서는 안 되고. 아니 뭐 공격하셔도 좋아. 아 이거 불만이 있다 얘기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투표장에 나가셔야 되고 여전히 나가죠. 우리는 국정농단의 뿌리를 뽑아야 될 역사적 책무하에 있다. 예. 그리고 오세훈이나 박형준, MB
MB가 국정농단의 뿌리예요. 왜 뿌린지 아세요? 본인은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 재산 지켰죠. 그래서 감옥 갔어요. 국정원 댓글로 박근혜 당선시켰잖아요. 그럼요. 뿌립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개판된 거 방송 장악도 이명박 정부 때 시작돼 MB가 한 거예요. 만악의 가장 큰 악이 MB가. 예. 그런데 그 MB맨들이 나와서 설치는데 예. 지금 이렇게 직시하셔야 돼. 저는 만약에 LH를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다면 LH의 땅 투기를 문재인 대통령의 정무직 비서관들 중에 했다면. 누구 하나가 했다면 그거는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건 LH 직원이 한 거고 이거 이제 지금부터 관료적폐 청산을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과제로 알고 추진하라고 힘 실어줘야 되는 선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